근데 푸딩이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. 미쳤어. 카스타드가 진짜 미친 것 같아. 제가 디저트 스푼 따로 있거든요. 빨간색으로. 이걸로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. 그리고 여기 나는 일회용 나이프도 좋아하고 썰기가 편해요. 종이도 너무 예뻐요. 좋아. 종이도 내가 재활용할 거. 너무 예쁘게 생겼어. 난 캔을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. 처음 먹어봐. 신기해. 궁금했어요. 근데 너무 맛있어. 좋아 좋아. 크림 카스테라가 진짜 유세건가 봐. 맛있고 미니 크런치도 먹었는데 바삭바삭 맛있어. 딸기 사과 애들 진짜 맛있어. 저거 너무 달아서 좀 별론가 했는데 딸기잼 있는 거 보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별론데 제가 여기 통에 남은 푸딩 아까워서 남아서 먹었는데 좀 더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맛있어요. 달아도. 근데 컵을 안에 쓸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저거 캔 잘라서 뭐 약간 재활용도 하고 싶고 근데 일단 손 다칠까봐 걱정도 되고요. 여기는 잘 안 잠겨. 마리모통으로 써보려고요. 일단은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리고 제가 보시면 미니 크런치를 넣었거든요. 털이 이렇게 장난 아니에요. 카라멜 소스 같이 뿌려먹으면 진짜 끝장나. 너무 맛있어. 사람들이 인기가 많이 없는지 모르겠어. 옛날에 처음 났을 때 인기 많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 얇아서 그런지 인기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난 맛있어. 진짜 맛있는 것 같아. 초딩 그램이 K포인트. 너무 귀여웠다 진짜. 안 먹고 놔둔 딸기 아 카스테라 눈물 나서 울고 나서 먹고 아침에도 맛있었어. 근데 아침만 일단 먹고 콩나물만 많이 먹고 아침에 내일 먹으려고요. 좀 놔뒀다. 카스테라 먹어보고 싶어. 어제 그 맛 그대로 나겠죠. 부드러운 카스테라. 안 어울리는 조합이지. 딸기 우유 마시려고 했는데 속이 답답해서 달콤한 우유는 자기 전에 먹으면 되니까 좀 배불렀어갖고 쉬었다가 이제 먹을게. 맛있다. 딸기가 최고야. 싸웠어도 딸기가 진리지 진짜. 맛있네요.